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고구마 아저씨 때문에 내가 영상을 못 찍겠네. 아, 고구마 아저씨가 한 박스에 만 원에 판다고 너무 오래 방송을 하시네, 정말. 그래서 제가 불구하고 또 나가야 돼. 에,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아이들 저거 이 아이는 꽃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가까이 가서 볼까요? 예쁩니다. 꽃이 조금 뾰족하게 생겼어요. 잎도 좀 뾰족하게 생겼죠? 꽃이 잎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색감 참 예쁘죠? 본시 버튼이라는 아이인데, 꽃대를. 세상에, 이거 삽목이 키운 건데, 꽃대를 이렇게 세 개를. 색감이 아주 괜찮습니다. 조금 더 연한데, 제 폰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네요. 이 아이, 이제 제가 키우면서, 아쿠. 이렇게. 키우면서 여기 새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새순을 빨리 이 정도 되면 삽목하기에 충분하죠. 얼른 또 넣기 전에 얘 떼서 따로 심어주고요. 옆에 또 새로운 애기가 또 달렸죠. 저 아이는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미스로즈라는 아이예요. 미스로즈. 우리 유튜버이자 서로 응원하는 우리 갱스터의 꽃이야기님께서 아주 극강의 콩나물 키워볼 사람 손들어라 해서 제가 언능 손들었더니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콩나물 더 이상 안 되는 아이들은 제가 삽목을 했고요. 삽목해서 또 나눔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흉터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제 성격에는 그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잘라서 또 아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르고 나면 또 목대가 생생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순이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요걸 잘라서 더 예쁘게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 봅니다. 요 밑에 거랑 요 옆순 하나도 해서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삽목 시간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소독용 에탄올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 칼을 항상 쓰는 칼을 제가 소독을 해놨습니다. 솜에 에탄올 액을 묻혀서 소독을 해놨고요. 이 아이 먼저 잘라볼까요? 본시 버튼. 여기 거치대가 휘청휘청합니다. 오늘 비 오고 나더니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긴팔을 제가 입고 있네요. 그대로 한번 몸체에 이 뿌리 쪽에 있어가지고 모체에 손상이 안 가도록 살짝이 자구 쪽으로 어머 어머나 어머나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여기 아래쪽에 이런 겨순이 났을 때는 흙을 조금 더 높이 덮어주면 이렇게 뿌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심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삽목토를 두 개를 마련해 놨는데 이 아이는 바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너무 작죠. 요 아이는 조금 더 성장시켜서 하도록 하고요. 요 미스로즈 한번 잘라볼까요? 미스로즈가 정말 이 아이는 입장도 커지고 진짜 황골탈태 말 그대로 황골탈태를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네요. 잘라주고요. 흙이 묻었어. 다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고구마 아저씨 정말 오래 계신다. 저 고구마 아무리 좋아해도 너무 오래 계시니까. 이렇게 이 아이도 아주 건강할 것 같아요. 미스 로즈란 이름이 붙은 아이들이 정말 꽃이 보면 장미처럼 피어요. 진짜로. 제가 지아 로즈라는 아이도 있는데요. 아주 어린데도 아주 조그맣게 피는데도 아주 작은 장미 모양을 하고 요대로 심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목대가 좀 짧은 아이들은 너무 여기 위에 성장점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이파리 정도까지만 살짝 꽂아놓고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볼까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성장을 시킨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옥산업사 삽목토를 제가 선물 받은 것이 있어서 여기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상토에 해도 그냥 잘 되거든요. 물 조절인 것 같아요. 이 삽목은 거의 저 다육이도 제가 삽목해서 적심해서 심어보면 결국은 물 조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여기 두 마디까지만 넣을게요. 더 깊이 넣으면 아이들이 성장, 물 줬다 보면 성장점에 약간 잎이 커서 약간 걸쳐지는 그런 느낌이 주면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자리로 지금 촉촉해요. 너무 물을 무리하게 많이 주지 말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촉촉한 상태에서는 계속 이게 삽목이라도 물을 안 줘도 돼요. 약간 까실하게 흙이 표면이 마른다 싶을 때 이 가장자리로, 저는 거의 다육이도 적심해서 할 때는 이 가장자리로 물을 주는 걸 선택하거든요. 여기 직접적인 뿌리보다는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공급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물에 대한 갈증 때문에 뿌리를 더 빨리 뻗으려고 한다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직접 그냥 바로 녹금옥산업 분갈이 흙에다가 바로 심어주겠습니다. 또 이 아이는 제가 칼로 잘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루통가루, 마테카솔 가루 발라도 되거든요. 루통가루 발라도 되고요. 요거 발근제예요. 요거는 상처 보호하기도 하고 또 뿌리 촉진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상처를 여기에 빨리 덧나지 않고 아무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 조금 면봉 가져가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나무 젓가락이 뒤집어서 깨끗한 부분으로 최대한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덤벙덤벙 해도 그냥 잘 되는 편이에요. 너무 애지중지 하면 더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금 덤벙한다, 덤벙거리다 해도 잘 됩니다. 하고 뿌리를 살짝 묻어줄게요. 이렇게 주고 지금 현재로 제가 너무 덤벙이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덜렁합니다. 좀 이렇게 심어두고 지금 뿌리가 상처가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도 물 똑같이 가장자리로 한 2-3일 뒤에 또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지금 흙은 완전히 마른 상태고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올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고프다 쉽게 이렇게 뒀다가 한 요거 상처가 아물는데 한 2-3일 걸린다 생각하고요. 한 3-4일 뒤에 물을 또 흠뻑 흘러내릴 정도로 한번 해줄게요. 이 아이는 또 아주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돈시버튼이고요. 이 아이는 미스로즈입니다. 미스로즈 우리 콩나물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 나눔하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고 또 갱스터님도 굉장히 이런 거 건강하게 살찐 제라늄 보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삽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 식물 키우는 거나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즐겁고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 식물 좋아하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배워가다 보면 아주 즐겁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또 내가 이렇게 삽목해서 다시 늘려서 이 아이가 자라서 꽃을 피우기까지 성장 과정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요. 저에게 무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 핑크빛 삽목이도 이렇게 잘 자라서 이게 빨간 포트에서 지금 삽목이 채로, 저는 그냥 상토에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얘들 다 패면 진짜 예쁘겠죠. 꽃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은은한 속에 은은한 색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도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뭐 삼목에 대한, 제가 아주 고수는 아닙니다만 삼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댓글에 같이 얘기하고 또 식물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